자, 이번에는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사실상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치료제 허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이 있어서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프티라고 불리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데요.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약입니다. 현재 임상 2상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한 상태고 최종 임상 결과 데이터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식약처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임상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 임상 결과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지정한 코로나19 12개 증상인 고열, 인후통 등 증상이 모두 개선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 결과여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통계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프티 투여군의 증상 개선 소요일은 9일로 기존의 위약 복용자가 12.5일이었는데 3.5일 정도 이 제프티를 먹은 사람들이 더 빨리 호전이 됐다. 이런 시험 결과고요. 다른 뭐 기존에 허가받은 치료제들보다 좀 월등한 치료 효과다. 이렇게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월등한 치료 효과를 지금 회사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프티가 승인이 나더라도 국내에서는 사실상 매출을 좀 기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엔데믹으로 이제 접어들었고 네.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이제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프티가 만약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은 전국에 14,000여 개 코로나19 처방 병원에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판매망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기존에 승인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판매에 더욱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게브리오는 80만 원대, 그리고 팍스로비드는 60만 원대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제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같은 경우는 현지 정부에서 1조 원 규모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년에 미국에서도 허가가 나오면 총 2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고요.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5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 뛰어들 여지가 많은 그런 시장인 거고 또 이제 매출액 달성도 이제 좀 높이 할 수 있을 그럴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시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뭐 긴 시간 또 그리고 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재무구조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네. 사실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4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현대바이오는 2019년 매출 300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에서 지난해 매출 78억 원, 영업 적자 263억 원으로 좀 236억 원으로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출액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기존의 매출액을 책임지던 화장품 사업이 코로나19로 이제 수익성에 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거나 뭐 이렇게 정체하지 않고 오히려 좀 늘리면서 좀 신약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프티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임상 비용만 현재 500억 원이 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개발사 중에서 이 정도 규모 개발 비용이 들어간 곳은 손에 꼽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매출이 급감을 하고 영업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R&D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래도 재무구조 개선 계획 투자자들에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해 영업이익이 260억 원대까지 이제 좀
줄었지만 화장품 부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엔데믹에 좀 들어서면서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현대바이오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까지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전처럼 150억 원 수준은 넘길 수 있겠다. 이렇게 회사가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와의 관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최대 주주는 CN팜이라는 곳이고 지분 12.52%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CN팜이라는 곳은 제약사는 아니고 이제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현대바이오의 제프티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은 항암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CN팜의 3대 주주인 최진호 박사가 이 현대바이오의 핵심 연구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주주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최 박사는 현대바이오의 이제 원천 기술인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일본 동경대 재료공학 박사, 독일 미넨대 무기화학 박사 등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N팜이 오늘날의 이런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최 박사의 선구안에 좀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바이오의 R&D에도 좀 기대를 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